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당대 최강대국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실 만한 제목감으로 연단을 위해 그를 애굽의 궁총리로 삼으시지요.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열두 아들 자손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습니다. 정확한 시간, 장소를 정하시고 그의 백성을 거기에서 길러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잘 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당시 가나안 그 원주민들은 땅을 개간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감람원을 만들고 가꾸고 거대한 성을 건설해서 튼튼하게 방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들의 그 지혜가 간영하게 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손을 들어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는 그 성읍을 그냥 기업으로 받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설교인데 그는 가나안 정복의 모든 전쟁을 마치고 백성들에게 이제 당부하고 싶은 고별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건축하인 성읍 감람원 하나님 거저 주셨다.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이제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본문 14절 다시 강조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병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어요. 근데 이 사사시대 역사를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만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훌륭한 사사가 있을 때는 좀 섬기다가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죄를 짓고 맙니다.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은 안에 죄성, 육성이 항상 살아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미혹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율법을 다 완성을 하셨어요. 뭘로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다 이뤘다. 마귀의 진빚을 청산했다. 그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 용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냐. 구약 613가지 계명을 십계명을 요약하고 십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목전 사랑하라. 사랑으로 율법 완성을 시키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면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를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으로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고린도 10장 30절 말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금년 지금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가정에 주신 은혜가 많은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이유가 뭘까, 내가 버릴 것이 뭘까 깨닫고 새로워진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호와를 섬기라고 생각과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그거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해답을 줬어요. 23절에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해버리고 마음을 이스라엘 여호와께 향하라.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방해된 게 뭐예요? 이방 신들을, 오늘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뭐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 두는 거. 탐욕이 우상 숭배고
오늘 현대인들의 만몬신 황금신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을까요? 우리 마음을 우리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워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 이런 세상적인 것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 뭘 원하실까? 여기서 에베소서 4장 20절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앞서가자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벌써 버리고 그래서 항상 유혹하는 어둠의 영이 있는데 그들이 욕심을 가지고 끌고 와요. 그래서 이걸 옷을 누더기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이 입듯이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 말하기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뭘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이요 새해가 되어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이 변화된 만큼 걸어간 만큼 주님 닮는 만큼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사단이 유혹할 때 네 가지로 유혹합니다. 첫째, 야, 다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 이게요 내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다가도 뭐 누구나 하는 일인데 거기에 용해돼서 빠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뭐 주위를 한번 범하는 거 괜찮아 이렇게 해서 쉽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셋째, 너 아직 젊으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직 불완전하다. 너 어리잖아. 얼마인지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이번 한 번뿐이니까 한 번 정도 괜찮아. 너무 괴로워지 마. 그래서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이 한 번의 실수와 가정을 파괴해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인생이 찾아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요 한 청년에게 왔어요. 열 개의 병을 다 가져가가지고 자 이 열 개 중에 아홉 개의 병 꿀물이고 하나만 동물이다. 여기서 하나만 네가 마셔. 그러면 평생 쓸 돈을 줄게. 하, 청년 눈앞에 산더미가 돈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 딱 한 번 하는 거 한 번. 이 한 번이면 평생 고생 안 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와.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덜덜덜 진담을 한 병을 딱 골랐어요. 마셨습니다. 아찔했습니다. 한우승 질렀어요. 야 살았구나. 내가 꿀물 먹었어. 사단은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그리고 다음에 언제라도 아홉 개 중에 하나 마시면 두 배 줄게. 그리고 웃음을 지금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청년 어마어마한 그 돈으로 방탕생활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돈은 떨어졌습니다. 사단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으나 그부터 어느 병을 걸려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항상 꿀물만 먹은 거예요. 동물이 하나 있다는데 이제 마지막 두 병 남았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는 먹기 먹어야 하는데 하나는 동물 하나 꿀물. 그랬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그걸 딱 마셨어요. 그런데요 너무 기뻤어요. 살았어요. 꿀물이에요. 와 살았구나. 그런데요 이 사단이 마지막 딱 한 잔 훅 마시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그 독약에 죽어가고 있다.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 가치 있는 삶의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오직 돈만 하는 최후의 바보로 만들었지. 너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될 거야. 사단은 유유히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한번 맞들이면 그 유혹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의 생명만이 보혈의 능력만이 성령의 은혜만이 내 심령에 가득 절대 이기는 거지. 이 세상 지식으로 학문으로 철학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 때문에 어둠을 이길 자가 없어요. 다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그래서 오늘 이 죄의 영향력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님, 예수님 모시고 내 가슴에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사는 인생, 이 아름다운 인생을 세상에 썩어질 뭐 돈, 명예, 뭐 권력으로 마음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거룩하신 영광의 주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 요셉은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뭘로 이겼습니까? 하나님만 생겨던 결단,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 보신다. 세상에서는 안 들키면 돼. 아니요,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앞에 사함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승리의 비결은 내 왕, 내 주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그 결단만이 이길 수 있다고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생각할 일이 있어요. 아, 요셉이 그 무시무시한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뭐 국무총리로 다 합격시켰습니까? 아니요. 찾아온 것은 더 고통스러운 참담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강간 미수죄, 감옥.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님, 나 말씀대로 살았어요. 아니, 뜻대로 살았다니까요. 왜 근데 내게 또 이런 어려움이 첩첩산중이네요. 아,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요셉이 그랬지 않니?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그러면 내가 요셉을 사랑해서 그런다. 아니, 좋으신 하나님에게 사랑하면 과목입니까? 요셉의 육성이 깨뜨려지는 것은 한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되어야 내면이 변화되느니라.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사람이게 됐기 때문에 두 장관 꿈해석을 정확히 할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전옥에 인정받아 사물을 관장했지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세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죄성 육성이 끊어지고 거룩한 영생의 사람 되니까 드디어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제가 섬기는 그릇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원한 삶을 사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예, 욕심이 있으면 어둠의 영에 잡히게 되어 있어요. 영성은 뭘까? 한마디 영성? 영성 한마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우상, 욕심, 그걸 버리는 거, 비우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왔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움, 탐스러운지를 하는 욕심에 끌려서 땅 먹는 순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통로로 들어옵니다. 지금도 세 가지 통로로. 근데 이기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모셨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옷 밖에 죽었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해서 내가 옷 밖에 죽었나 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자존심, 감정 다 깨뜨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내게 손해를 주고요, 고통을 주고 마음 상해한 사람 하나님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라고요. 아, 그게 쉬웁니까? 아무나 할 수 있으면 다 성자라고요. 프란시스 되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면에 변화하는 연단 훈련을 통해서인데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두 번째 얘기 세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자아를 깨뜨려 하나님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마음에 상한 일 있죠. 마음에 상처 있죠. 괴로운 일, 아픔 있죠.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까? 남편이 괴롭게 만들고 직장에서도 상사가 그렇게 하고 내 마음을 찌르고 힘들게 해. 하나님 그런 것도 막아주시고 나 형통대로를 좀 주세요. 아니다. 내가 사랑해서 너를 때로는 마음 상한 일도 준다. 왜 그래요? 왜 주십니까? 시편 51편 17절 모르니?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 돼. 자, 상한 심령. 마음 아프게 상하게 누가 마음 상하게 했잖아요. 내 마음에 세금발 상처를 이렇게 주면 마음이 아프지요. 그 마음 아픈 것 때문에 통이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불을 받고 은혜 받아요.
이때 하나님 만나 주신데,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하고 울고 한번 통해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한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데 어떻게 만나 주실까? 그래, 너 아파하고 슬픈 고통을 내가 다 보았다, 다 알고 있다, 일단 하고 있다고 본 것이 얼마나 의리가 됩니까? 그리고 너 울고 있을 때에, 너 눈물을 때에 나도 같이 울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 고통스러울 때 나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 죄악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느라. 근데 너는 내 아들이지 딸이지,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네게 준 십자가로 생각하고 애매히 고통을 참고 견디면 아름다운 일 아니겠니? 그래, 너 그 문제 나한테 맡기지 않겠니? 내가 맡기면 내가 해결해 줄게. 너 나서서 네가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다 배신하고 돈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 아프게 하고 자기 기재고 산 사람들, 내게 배신한 이런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래서 그때 빛이 되고 네가 소금이 되어 그까지 사랑해줘봐. 그 양심에 같이 올 거야. 그까지 사랑해주라. 알아요. 머리는 하는데 내 가슴이 막혀있고요. 막 미어질 것 같고요. 답답하고요. 그럼 하나님 가. 그래, 나 네 마음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마음을 토하고 한번 기도해봐. 부르짖고 기도해. 그때에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오직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그래, 그래서 주님부터 사랑이 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더 사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만 붙잡게 되면 성령의 임재가,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채울 줄 믿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내 마음이 비우고 하나님 앞에 통하고 나면 내 마음에 은혜가 오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한 성품이 내 심령 속에 생명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은혜가 내 가슴에 가득 채워보세요. 그래서 하늘의 기쁨도 오고 위로도 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사실은 그 순간 나 너를 꼭 껴안고 있는 순간이고 너는 영광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온 순간인지 모르느냐?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사람부터 너 마음 상하게 한 거 내가 보냈어. 왜요? 너 복 주려고 합격하면 바로 큰 복 주거든. 마귀는 어떻게 불합격시키갖고 막 미웃고 막 율법으로 그냥 한번 해버리고 싶어. 그런데 그래도 너는 그 문제 때문에 나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했지. 그 섬기겠다는 마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네가 포기하고 네가 양보한 것을 내가 몇만 배 갚아주리라. 맞습니다. 주님, 어차피 나는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그냥 주님 기쁘게 원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 자에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좀 주세요. 여러분, 욥이 복받는데 어떻게 복받는가 보니까요, 욥기 42장 10절에 그랬어요. 욥이 그 벗들 위에 빌매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소 이후 갑질을 주시니라. 야, 너 죄가 있지? 여보, 계속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거든.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벗들 위에 빌매, 하, 이게 축복의 비결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마음 상하게 하고 고통 준 사람의 복을 막 빌어주세요. 막 계속 배신한 사고 힘든 사람 가서 싸우지 말고 그냥 맡기고 계속 축복기도 해주세요. 근데요, 저도 제가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복을 빌긴 비는데 진짜 그 사람 복 받았고 내 앞에 딱 나타나면 내가 기분 좋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나 지금 하나님 점수 달라고 복 빌고 있는데요, 나보다 더 잘 돼갖고 오면 나 마음 상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네 그릇이 그건 줄 알아. 그걸 좀 넘어봐. 네 자식한테 사랑하듯이 한번 걸 수 있니? 주여, 알아. 그래서 그것까지 내가 이 얄팍한 꾀로워 하나 앞에 하는 내 모습이 또 정말 죄송하고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고 그가 얘기하면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스럽게 복필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인간이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에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이제 뭐 100점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80점 90점 올라간 만큼 너는 그릇이 되느니라, 복받을 그릇이 되느니라. 여기 합격된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같이 대적하고 한번 싸워세요. 그러면요 일단 내 마음이 원망 불평이 나고 화가 났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어둠에 잡히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복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선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여기는 모든 것이 좋은 관역 합해가지고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의 선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의 아픔과 고통에 시험을 치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데요. 여러분요 훌륭한 이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들고 고독했던 거예요. 원망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쓸쓸하고 너무 성교사 오래 있다 보니까 지치지 않겠어요. 아무리 뜨거운 사람도 인간인데 돌멩이 몇 개를 주워다가 오른쪽으로 던진 것은 감사 돌멩이 왼쪽에 던진 것은 원망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내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냥 원망 돌멩이. 근데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근근히 먹고라도 지금 살았구나 생각하니까 오른쪽 돌멩이. 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고독한가 원망 왼쪽 돌멩이. 마치 하늘에서 노래한 종달새를 보고 마침 자기를 위해서 이루어온 것 같아서 감사의 돌멩이. 온종일 원망 감사 계속 그렇게 던졌답니다. 마지막에 자기 불신앙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찾는 게 이게 회복이에요. 2차 대전 중에 이 강제 수용소의 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그대로 막 게스실로 잡혀간 그 참담한 상황에서 죽기 전에 거기다 글을 써놓은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태양이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의 존재를 믿노라. 내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노라. 그분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도 난 존재를 믿는다는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신앙은 아무리 큰 역경과 곤란과 위험과 역경과도 큰 수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감을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에 원망해야 할 일보다는 감사할 일이 더 많습니다. 불평보다 찬양할 일이 많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좋은 일이 더 많아요. 오늘 가난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식이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입니다. 실패하고 멸시천대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는 백성이에요. 아무리 삶이 지치고 힘들었어도 경배하고 찬양으로 영광드린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난 하나님의 뜻 이것은 세 가지 네 가지만 하면 그대로 우리는 그 뜻을 이루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모습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했지만 그것 때문에 애통했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 무릎 꿇었고 연약하고 부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라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게 역사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직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달려갔어요.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야,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미완성이라는 거요.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심령에 매여서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 오늘 우리는 위대한 예수도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13절 형제 나를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오늘 금년 안에 자른 것도 있고 모든 것도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것이 표대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설교는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고별 설교 내용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눈물과 겸손이었다. 무서운 시험도 인내하면서 잘 참았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고별 설교지요. 바울의 고별 설교. 이게 마지막 헤어진 설교거든요. 자, 우리 인생이 금년은 금년으로서 참 마지막 그들이 아름다운 인생의 고백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좀 왜냐면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 이렇게 살았다. 내 자녀 이렇게 얘기했다. 다 내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 지금 하나님 오직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이 남은 생에 내가 주님만을 더 사랑하면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을 드리고 또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시니 끝까지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네 계획대로는 안 됐고 봉사와 헌신 충성이 네 생각도 안 했다 하더라도 네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고 최선을 다해 수고했고 교사로 자양대원으로 각 부서로 이런 것 다 보았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예수는 그 모습 내가 보았다. 아름답게 칭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 사랑해서 했니? 기뻐서 했니? 난 너에게 큰 업적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고 내 속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 나와 연합한 것이고 네 모든 문제 좀 더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 네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어. 나는 그런 고생한 거 원치잖아. 넌 나는 너를 도울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네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결단. 섬기지 못하고 방해된 것이 무엇인가 제거하기에서 네가 나와 연합하고 하나 되면 나는 네 인생 너를 통해서 놀란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나는 전능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 원하는 깨끗한 거룩한 자가 돼서 복된 인생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